오늘부터는 패닉에 빠진 대구 경북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지역 병원 응급실 10곳이 대구 지역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고 올봄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 큰 위기를 맞았었던 대구 지역. 당시 의료 봉사를 통해 코로나19와의 사투에 뛰어들었던 오늘의 주인공. 저는 의사지만 코로나라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고 제가 무서운데 환자들은 더 무서울 것 같아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노력했던 가정의학과 김여환 전문의. 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고비를 넘기고 현재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대구. 대구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나 보죠. 지금 어디 아파요? 능형근 쪽. 능형근? 네. 아유. 하고 견갑골 쪽. 근육통으로 병원을 찾은 한 남성. 만져봐야죠. 아유, 팔 보세요. 환자가 헬스장에 굉장히 많으신 분이다. 근 감소증은 확실히 아니네요. 10년 전부터 주로 근 골격계 통증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는 김여환 전문의. 있어봐요. 환자님 자꾸 앞으로 빼서 그래. 그 약간 근시가 있으니까 자꾸 더 앞으로 빼는 거야. 눈이 많이 났어요. 목하고 어깨는 항상 친구예요. 근육으로 쇠사슬처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목의 근육이 잘못되면 어깨도 아프거든요. 근육에 관심이 많아 재활의학 등의 교육을 수료하기도 했다. 근골격계 질환을 제가 치료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환자들 한 70대 된 할머니들 완전 깡 말라서 오시는 분, 특별한 질병은 없는데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 어지럽기도 하고 특별한 당뇨 고혈압이 암도 없는데 그런 것이 노쇠예요. 우리 근감소증. 재활의학과 선생님들도 저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렇죠. 항상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제 마비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시니까. 8년간 호스피스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통증 없는 삶의 중요성을 여실히 깨달았다는 그녀. 제가 뜬 경우가 특히 노쇠에 근감소증에 취약한 경우예요. 50살 이후에는 1년에 500g씩 자연스럽게 근육이 빠지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육을 늘리는 것보다는 제 있는 근육을 좀 유지하고 근육을 질을 좋게 하는 운동을 조금 저한테 이제 하고 있어요. 근육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한 결과 운동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다. 와, 의사 겸 트레이너로. 진료실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그녀. 스트레칭이 저렇게도 활용이 가능하군요. 아, 스트레칭용이었어요? 청소 도구도 그녀 앞에선 운동기구로 변하는 마법. 그냥 뒤로 넘어갔어요. 저건 56세 유연함이 아닌데요? 와. 저 정도면 50견은 절대 오지 않겠네요. 근데 근육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같은 동작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있으면 이제 근육의 동작을 바꿔주는 거죠. 그럼 병이 안 오니까.